아 옳지 옳지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바다를 알아가는 저비입니다. 자 오늘은 아주 아주 핫한 새만금에 나왔어요. 자 여러분 웜은 자 이겁니다. 샌드웜으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. 여기 입질 활성도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이렇게 맛있게 껴졌고요. 2024년도 풀치 낚시 한대요. 자 처음부터는 수심층을 상층부터 노려줄게요 여러분들. 상층 착수하자마자 이번에는 10초 정도 10초 정도 빨아주실게요. 10초 목표를 포착했다. 그렇지, 왔다. 아, 첫 풀치다, 첫 풀치. 자, 여러분들, 기뻐해 주십시오. 2024년에 첫 풀치가 왔습니다. 오, 이거 힘 좀 세네, 이거. 오. 아니, 이거 풀치가 아니네. 에럭이네. 에럭이죠, 에럭. 에럭 한 마리가 왔어요. 풀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. 바로 방생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게 지금 샌드웜을 껴도 약간 느나느나가 아니어가지고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은. 그래서 꽁치 미끼도 살짝 달아가지고 낚시를 진행을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시원하게 캐스팅 가자. 이야. 목표를 포착했다. 왔어. 야 이번엔 진짜야. 진짜 풀치라고. 2024년 오 진짜 풀치. 와 야 여러분 자 2024년 풀치. 아 웜은 좀 찢어졌네요. 웜은 찢어져 가지고 바꾸고 자 녀석을 하고 또 꽁치 한 마리 꽁치 한 마리 하고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 한 마리 물어줬었거든요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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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아까 물어준 거예요. 이게 풀치낚시가 느나느나가 걸리면 진짜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인데 이 느나느나가 언제 잡힐지 몰라요. 하루에 또 아예 느나느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. 이 느나느나를 잘 걸리면은 진짜 초보자분들도 쉽게 말해서 뽕을 맞을 수가 있어요. 낚시 뽕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꼬드겨야 됩니다 진짜. 목표를 포착했다. 왔다. 와 왔어 왔어. 오오 오. 진짜 한 마리 잡기 힘들다. 와 힘을 안 쓰는데 이거 얼마. 아유. 엄청 조그만한 애들이네 이거. 야 이거 너무 조그만하다 그죠 여러분들.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얼른. 너무 조그맣네. 제발 제발 안녕히 제발 계세요, 그렇지 여러분. 연타로 나와줄 것인가? 목표를 포착했다. 왔다. 우와. 또 왔어. 2연타. 오, 이거 좀 힘 좀 쓰는데. 어쭈. 어쭈, 어쭈, 어쭈. 몇 번 힘 쓰더니 이거, 오. 우와, 아, 그나마 아까 거보단 낫다. 자, 너울 쉼터에서. 목표를 포착했다. 왔다. 그렇지. 왔어, 왔어. 힘 좀 쓰는구나, 너도. 오, 좋아, 좋아. 또 한 마리 했습니다, 여러분. 우우. 제대로 후킹이 됐죠, 여러분. 자, 아, 저는 지금 저쪽 집어등으로 음영이 진 왼쪽 편, 왼쪽 편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빠, 아빠가 풀치 맛있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. 네, 해야지.
애기 맘마 먹자. 일로 오세요. 오. 애기야, 이거 아빠가 풀치튀김 한 거야. 먹어봐. 앙 해서 먹어봐. 아 해서 먹어봐. 아. 저는 이거 뼈튀김. 뼈튀김 한번 먹을게요. 뼈튀김. 요거 뼈. 야, 진짜 고소하다. 여보, 이거 먹어. 완전 과자, 과자. 와, 이렇게 맛있을 수가. 아, 옳지. 옳지. 밥 한 숟가락. 아빠가 잡은 풀치노, 앙, 김에다가, 앙.